자, 이번에 추천드릴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79탄입니다. 79탄. 자, 여러분들이 왼쪽에 이제 이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얼마나 엄청난 수익이 터지는가, 이런 것을, 천천히 보시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 79탄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자, 이 종목은 추천 금액이 2천만 원입니다. 자, 최하 1500%에서 많게는 2000%가 터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회사의 재무 구조가 아주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서 제말 한마디 억양도 전부 다 돈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재무 구조가 아주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자, 중소기업인데요. 업력이 10년 넘게 매년 흑자 지속인 그런 기업입니다.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은요, 32,000원입니다. 32,000원. 자, 32,000원인데, 이번에,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이미 1000% 수익을 냈었던 종목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일봉을 보고 계시는데요. 자, 일봉을 보고 계시는데, 자, 이 종목이 저희가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32,000원인데 이번에 이렇게 엄청나게 급락을 하는 구간에 거의 10,000원까지 빠졌어요. 자, 그러니까 잠재자산 대비 10,0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세 토막이 난거 아닙니까? 계산하기 편안하게 우리 해보면 32,000원짜리가 10,0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자, 세 토막 났는데 내 원금 빼면 두 토막밖에 더 빠진 거뭐두 토막밖에 안난 거죠. 별로 메리트 없는 겁니다. 저는 이 종목을요, 3,000원 이하로 보는데요. 3,000원. 자, 3,000원 이하로 더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게는 1,500%에서 많게는 2,000%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지금, 기대가 굉장히 많은 종목인데요. 자, 상장되어 있는 주식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카페방장 붉은 태양인데요. 자, 이 잠재자산이 무엇인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잠재자산은 여러분들이 주식 서적을 찾아봐도 절대 나오지 않는 이론입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잠재자산이라는 정보를 제가 금융 이론을 만들어서 창시를 하고 세상에 알리기 시작을 한 지가 지금 8년이 넘었습니다. 2012년도서부터 제가 잠재자산 정보를 모르고 주식 투자라는 거는 자살행위다. 이런 얘기를 제가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는데요. 잠재자산을 보면 꼭지 목표가하고 바닥 목표가를 알수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었던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을 저희 꼭지 목표가 42,000원에서 저희가 매도를 쳤거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은 쳐다보지 마라. 그리고서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하면서 지금 4년째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요. 이 종목이 이제 종합주가가 급락 오니까 거의 10,000원까지 뺐어요. 이 좋은 회사가. 자, 이제 이 종목이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요, 이 종목은 꼭지 목표가가 이미 쳤기 때문에 무조건 빠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신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13,500원에 오늘 종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이 이제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자, 이번에 워낙 급락을 했으니까 기술적 반등 구간이 강하게 왔는데,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번에 바닥에서 매수를 했으면은요, 지금 50% 가까이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지,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동학운동 하는데 동참하는 그런 미련한, 곰탱이 짓거리는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종목, 삼성전자보다요, 10배, 100배 좋은 기업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모르셔서 돈을 못 버시는 건데, 그래서 개미들이 평생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자, 이런 종목에다가 여러분들이 대박을 터뜨리면 최하 1500%에서 많게는 이 종목이 2000%가 터질 수 있는 종목이다. 자, 이제 제가 왜이 종목이, 뭐 3000원 이하로 떨어지는가? 저는 이 종목 그냥 1500원까지는 떨어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거의 10,000원까지 떨어졌거든요. 1400포인트가 빠졌으니까 거의 10,000원까지 빠졌는데
자, 이 종목이 금융위기가 오면 만원 이하로 무조건 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잠재자산이 3만 2천 원이니까 계산하기 편안하게 우리 3천 원. 자, 이번에도 만 원까지 뺐다 그랬잖아요. 만 원에서 두토막 빠지면은 3천 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종목은 그냥 3천 원까지 빠지면은요, 1000%는 그냥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도 다섯 토막, 일곱 토막이 나는데 이게 두 토막밖에 안 난다고요? 자, 만 원에서 반 토막 나면 5천 원이고요. 만 원에서 두 토막 나면 3천 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3천 원 이하로 무조건 빠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3천 원 이하로 빠져서 맥시멈 예를 들어 가지고 뭐 2천 원 잡읍시다. 2천 원까지도 충분하게 빠져요. 왜? 대공황이 오기 때문에 무조건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 저점 만원 근저가에서 다소 토막 나면 2천 원이다. 2천 원이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먹어도 1500%는 무조건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인데요. 자, 이 회사를 제가 왜 추천비를 2천만 원을 잡았냐? 이거 사실 2천만 원도 싼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동전주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로 빠지니까 제가 이게 뭐 10만 원, 20만 원짜리면 제가 이거 5천만 원 받을 텐데 이게 1000원, 뭐 2000원, 3000원까지 빠질 종목이니까 제가 추천 금액을 2천만 원을 책정을 한 겁니다. 자, 이 종목은요, 무엇보다도 지금 사내 현금 흐름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그냥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그래서 이한 가지만 갖고도 이건 2천만 원 추천비는 이건 거저다. 자, 여러분들, 제가 추천드리는 이 종목이, 자, 지금 이 전저점 만 원을 깨고 내려가서 여러분들이 딱한 주만 사십시오. 그래서 금융위기가 저는 분명히 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자, 보십시오. 앞으로 세월이 지나서 금융위기가 오게 된다 그러면은요, 그때는 늦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을 한 주만 사세요. 한 주만 사서 제 이야기대로, 자, 만원 빠지고 9천 원, 8천 원, 7천 원, 6천 원, 5천 원까지 빠지는지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자, 눈으로 확인하시면은요, 이 종목은요, 무조건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동종목으로 인해서 인생을 통째로 10배 이상 바꾸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시고요. 자,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지고, 그리고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IMF가, 제2IMF가 이미 터지고, IMF보다 더 무서운 대공황이 터졌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자, 제가 대박 종목을 추천드리는 종목은 무조건 이,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카페에서 추천만 드립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바로 이날입니다. 자, 이 포스터 내용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다우지수에서 엄청나게 하락장에다가 배팅을 한, 그리고 종합주가가 대급락이 올 것이다 라고 예측한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자, 미국 3대 지수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할때 월가애들이 전부 다 주식 현물을 마지막으로 내다 팔고 하락장에다가 엄청나게 파생상품으로 포지션을 구축한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자, 이날 제가 카페에다가 글 썼습니다. 금융위기 터졌다. 보유 주식 전부 다 정리해라. 라고 글 쓰고 밑에 댓글에다가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글 썼던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코로나 사태로 지금 눈이 멀어 있는데요. 자, 코로나 사태가 지금 어느 정도 진정세가 끝나니까 종합주가가 올라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죠. 여러분들은 빨리 주식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자,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자, 이전에 이렇게 수익이 났는데요. 이 수익률의 근거 자료가 자그마치 4년치입니다. 4년치. 자, 아까 제 2016년도. 자, 2016년도. 자, 이때에 240개 종목을 추천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같이 추천을 했었던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 자, 이 수익률이요. 자, 보시면 2016년도 6월 1일에서부터 6월 30일까지 자그마치 730일 동안의
수익률 근거 자료입니다. 자, 제가 이 수익률이 났는데 회원님들이라고 수익이 안 났겠습니까? 저희 카페 회원님들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자그마치 포스트가 1000개가 넘습니다. 1000개. 이걸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이 종목이 왜 1000%가 터지는가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자, 간략하게 몇 것만 보여드릴게요. 몇 것만 저희 카페 회원님들 수익률 보십시오. 간단하게 몇 것만 보여드리고요. 자, 이 수익률 여러분들이 일일이 자 포스트가 1000개가 넘는 데니까 저희 카페 회원님들 상한가 터진 이 수익률 이 포스트가 한두 개가 아니고요. 1000개가 넘는다고요. 그걸 일일이 다 들어가서 1000개까지는 못 보더라도 수십 건은 꼭 보십시오. 그 다음에 전업투자 자 저랑 같이 몇 명 고액 자산가들 뭐 5억, 10억, 20억씩 갖고 있는 사람은요 저를 은밀히 찾아오십시오. 자 무조건 전화하지 마시고요 저를 은밀히 찾아오세요. 그래서 저랑 사부작 제 방송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카페 전업투자 회원님들 수익률이요 이 수익률을 보시면서 매일 이렇게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씩 돈을 버는 방법 이렇게 벌고 싶으신 분은요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보시고요 이 수익률도 몇백 개가 수익률이 다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럼 어떡하냐 돈 많은 사람들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그냥 저희 카페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주식카페 예측을 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아까 제가 오늘 추천드렸던 78탄 뭐라고 그랬습니까? 현재가 지금 10,000원이 이번 바닥에서 지금 거의 14,500원까지 올랐는데 이 종목 제가 14,500원까지 오는 종목을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거 3,000원 무조건 깨고 내려간다. 깨고 내려가면 저거 2,000원 이하다. 그러면 최하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000%, 1500%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예측을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다 대박주를 미리 바닥에서 선점해서 이 엄청난 수익률이 터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카페에 오셔서 돈 많은 사람들은 그냥 추천 받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돈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 추천을 하거나 후원금까지 지불을 해주는 카페가 바로 국민기업 관성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대공황이 왔다. 금융위기 정도가 아니라 대공황이 왔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돈이 없어서 못 받는 분들은요, 이 국민기업 관성의 홍보를 위해서 여기에서 포스터를 열심히 쓰세요. 하루에 포스트 하나, 두 개, 세 개 써가지고 제가, 천만 원이 넘는 추천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정성이 포스트 숫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민기업 관성의 포스트를 쓰실 때 하나, 두 개, 열 개, 20개 쓰는 게 이 국민기업 관성의 홍보를 하는데 얼만큼 많은, 역할을 하게 되는가. 사실상 여러분들이 포스트 다섯 개, 열 개 써도요. 이 국민기업 관성의 홍보에는 사실상 큰 역할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정성을 보고 돈이 없는 분들은 제가 무료 추천을 해주겠다. 자, 이렇게 돈은 버는 비결. 왼쪽에 이 파워포인트처럼, 자, 전업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떼돈을 벌 수 있는 비결은요, 결국 지식에서 나옵니다. 자, 교육에서 나와요. 그래서 재무차트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전업 투자, 전문가 교육을 받으실 분은 060-2173-5680으로 문자만 주십시오. 자, 종목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 교육을 받겠다, 회원가입하겠다, 이런 분은 저는 상담 전화는 일체 안 받습니다. 모르는 전화는 저는 안 받아요. 제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받아서, 무작정 전화하시는 분들은 제가 전화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인연이 되시려고 하시는 분은 무식하게 전화하지 마시고, 자, 문자로 먼저 의뢰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제가 문자를 주고 받으면서,
아, 이 사람의 인성이, 이 사람이 태어난 성격이, 아, 나랑 같이, 평생을 같이 갈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이 들면, 전화 주십시오. 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무작정 전화하시는 분은 일체 전화 안 받습니다. 헛고생하지 마십시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지금도 매달 18일 날, 매달입니다. 매달 18일 날, 6%의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동종목으로 인해서 대박 인생을 살고 싶고 여러분들의 재산을 10배, 20배 늘릴 엄청난 기회가 이미 왔다. IMF가 터졌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방송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 듣고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